딱 식성이 세 명 다 좋으니까 귤 한 박스 큰 걸 사면 하루만에 다 먹고 와. 요구르트 이렇게 퍼먹는 거 이제 그거를 막 16개씩 막 네 줄을 사도 하루만에 다 먹고 야, 장 운동은 좋겠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오빠는 우리가 과일 조각 하나 먹을 때 3개씩 먹는 거야. 우리가 위기감을 느낀 거야. 그때부터 빨리 먹는 습관도 생기고 언니랑 나는 침대 밑에 막 고양이잖아. 고양이는 정말 호동이 형이 흥흥 하는 거 보고 고양이가 막 또또가 털을 세웠어. 그래서 TV 화면을 막 발톱 한 분이 나오신 편에 근데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와 이렇게 춤을 추는데 또또가 그거를 갑자기 딱 보더니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 또또도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진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또또가 리듬을 이렇게. 근데 겨우 그 분이 좀 웃겼거든. 옷도 좀 약간 화려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해서. 왜냐면 싹 그래도 사이도 빵 터졌잖아. 그럼 균상이는 동물 안 키워? 나도 고양이 네 마리 키워. 쿵이, 또미, 몽이, 소미. 이름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짓는다. 볼게. 알았어. 맞춰봐. 우리 집은 26살인 오빠랑 23살인 언니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어. 이렇게 3남매인데 내가 우리 3남매가 진짜 참 별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 그게 언제일까? 별나다? 아 유정이도 별난데. 같이 밥을 안 먹어. 깎게. 깎기 전 또. 약간 비슷해. 약간 비슷해. 각자 방에 상 차려서 먹나? 우리 3남매가 그... 먹는 그 취향이 달라. 정확하게 맞춰야 돼. 정답! 세 군데서 시켜. 배달을. 아니. 뭐 중식, 한식 뭐 호동! 호동 감자 한번 호동! Oh, let's go. 역시 먹... 야, 이거 정답이야. 나 두 번째 예약. 세 사람이 식성이 다 달라. 밥을 삼청밥을 지어. 네? 진밥. 그 다음에 중동밥. 전혀 생각도 못했다 진짜. 그거를 기술로 한 거예요. 이거 어때? 비슷해. 호동이가 아주 가까웠어. 치킨을 한 마리 먹어도 한 명은 다리, 한 명은 가슴살만, 한 명은 날개만. 아니. 자, 정답.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정말 너네도 취향이 다 다를 거야. 정답. 정답. 어? 정답. 하세요. 대기하고 있을게. 식판이 있어. 그래서 간식에 각자 자기 식판이 있어서 아니야. 거기다 달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정답. 단순하게. 나 이거 확신해. 아, 이번에 맞출 것 같아, 느낌이. 나 이번에 못 맞추면 퇴근하겠습니다. 안 되지. 왜 일찍 집에 가려고 그래요? 자기 책임을 지고. 중요한 건 너 이름이 학교 왔으면 학교 하는 거지 뭘 퇴근을 하니. 아, 형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망이야. 정답. 라면을 끓이면 셋이 다 꼬들꼬들한 거, 푹 퍼진 거, 뭐 이게 면 달라. 취향이 다 달라. 그래서 라면을 한꺼번에 안 끓여. 다 따로 끓여서 먹어. 아니야. 하나를 세 개 다 정답! 끓인다. 정답일 수 없어. 따로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먹을까? 야, 오빠는 어떤 스타일? 언니는 어떤 스타일? 나는 어떤 스타일? 너는 강아지 같아. 역시. 잠깐만, 저기 미안한데. 아니, 잠깐 미안한데, 이천아. 라면 이천아, 잠깐만. 유정이 오빠랑 언니 라면을 어떻게 먹는 것까지 맞지? 라면 종류가 아니, 다른 건 아니지. 오케이, 정답! 좋아. 정답! 유정이는 꼬들꼬들, 오빠는 빠짝! 빠짝이 뭐? 빠짝이 자, 아니라 정답! 약간 유정이는 아, 꼬들꼬들한 아니, 거 좋아해. 언니는 퍼진 거를 좋아해. 오빠는 중간 걸 좋아해. 정답! 와, 저것도 못 맞춰? 와! 야, 현경이요? 뭐? 아무데나 막 눕네, 이제. 너 이제 많이 좋아졌다. 많이 야, 장원은 좋아졌어. 머리 들고 있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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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 이제 좋아졌어, 이렇게 해도. 아, 고쳐진 거 있어, 이제. 야, 이제 좋아졌어. 와, 지금까지 내가 맞춘 그동안에 한 2만 개 가량의 문제 중에 오늘이 가장 감격스러워.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맞췄어. 이렇게 난이도가 뭐라고 다시 뭐라고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 처음이었어. 2만 개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라면이라는 거 아니야. 나는 뭐 눕는 진짜? 거 말하는 줄 알았어. 영정이는 계란 달걀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같아. 하나는 파놓고 우리는 하나는 먹는 취향이 그 어떻게 해 먹느냐의 취향이 달라. 그래서 한참 이걸로 싸우다가 서로 같은 시간에 라면을 먹어도 각자 끓여요. 중요한 건 왜냐면 라면이라는 게 진짜 웃긴 것 같아. 나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야, 너 라면 먹을 거야? 물어보면 그때는 안 땡겨. 맞아. 나 안 먹을 거야. 한 번 더 물어봐. 너 안 먹지? 안 먹는다. 그래서 나 안 먹지. 그리고 딱 먹으면
이상하게 한 숟가락 이게 맞아 뺏어 먹고 맞아 그래가지고 형제 누나들하고 많이 싸우잖아 맞아 그것도 우리는 먹는 걸로도 되게 많이 싸웠어 어떻게 잘 안 싸우는데 워낙 식성이 세 명 다 좋으니까 귤 한 박스 큰 걸 사면 하루만에 다 먹고 와 요구르트 이렇게 퍼먹는 거 이제 그거를 막 16개씩 막 네 줄을 사도 하루만에 다 먹고 야, 장 운동은 좋겠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오빠는 우리가 과일 조각 하나 먹을 때 3개씩 먹는 거야 어. 우리가 위기감을 느낀 거야 그때부터 빨리 먹는 습관도 생기고 언니랑 나는 침대 밑에 막 우리 먹을 거 숨겨놓고 진짜 나도 어릴 때 운동했을 때 씨름 선수가 뭐 한 30명 있잖아 단체로 그 삼겹살 파티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단체로 먹으니까 삼겹살을 완벽하게 구워서 먹으려고 하면은 그때까지 아무도 안 기다려주는 거야 안 남아 안 남아 그냥 적당히 뭐. 그냥 피만 안 보이면 먹어야 돼 돼지고기를 안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 그때부터 항상 덜 익은 걸 먹다가 이렇게 잘 먹게 됐다고 요즘은 근데 우리나라 그 한돈 한국 우리 돼지고기는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냥 드셔도 된대요 아, 네, 들이켜서 네. 네, 조금 들이키고 아, 이렇게 핏기 있게 먹어도 아무 상관없대요 다음 문제 배고프다 내가 아는 형님 팬이라고 했었잖아 아유, 근데 고마워. 나 못지않게 내가 키우는 고양이 또또라는 친구도 아는 형님의 광팬이야 야, 이 고양이 야, 만화 정말, 이야기 같다, 만화 이야기 내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또또야 정말요? 또또야 한 마리는 찡코, 한 마리는 또또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런 고양이 또또가 아는 형님을 진짜 엄청 뚫어지게 쳐다봤던 장면이 있어 너무 애청자처럼 그게 뭘까? 경훈이가 오는구나. 그때 봉에 이렇게 다리 들고 오줌 싸는 거 할 때 고양이잖아 고양이는 호동이 형이 흥흥 하는 거 보고 고양이가 막 또또가 털을 세웠어 그래서 TV 화면을 막 발톱으로 긁었어 네 장훈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때 고양이가 갑자기 이러고 일어났어 땡이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떠다니거나 색깔이 막 바뀌거나 막 이러면 이제 고양이가 관심을 갖거든요 이렇게 정답 아쉽네. 장훈이가 모나리자 분장했을 때 고양이도 놀래가지고 맞아 그거는 내가 놀랐어 어? 그건 내가 놀랐어 아, 네가 놀랬어? 땡이야 근데 너무 유정이가. 잘 어울리더라 유정이 많이 놀랬구나 그래서 실력이 약간 떨어졌더라 그때 한 번 그런 거야? 아니면 매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힌트 하나 줄게 힌트요? 경훈이가 나온 적 그래 맞아 경훈은 내가 근접했네 그러면 정답! 경훈이 달팽이! 막 돌다가 아 아니야 경훈이가 노래할 때 어! 나도 그 생각했어 땡! 어? 자주 해 내성발톱 경훈이 춤출 때! 그 춤을 추면서 맞춰봐 와 야 오늘 유정이가 나 너무 시험만 유정이가 아니고 정답 이 춤! 경훈이가 추는 춤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경훈이의 춤이야 경? 이거! 어? 뭐 경훈이 이러는데 자리! 이거 자리! 아니야 다리 아 왜 이게 안 나오지? 이게 경훈이 춤이야 난 이게 제일 웃겼는데? 아! 경훈이가 적사이 나팔바디 춤 췄던 거! 정답 이거! 이거! 아니야 경훈이 나팔바디 춤 경훈이가 정답이야. 경훈이가 했나 맞지? 맞지? 아 경훈이가 맞지? 왜? 아니 내가 되게 재밌게 봤어. 싸이 선배님 나오신 편에. 근데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우와 이렇게 춤을 추는데 또또가 그거를 갑자기 딱 보더니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 또또도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진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또또가 리듬을 이렇게. 근데 경훈이가 그 편이 좀 웃겼거든. 옷도 좀 약간 화려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해서. 왜냐면 싸. 그래도 싸이도 빵 터졌잖아. 그럼 균상이는 동물 안 키워? 나도 고양이 네 마리 키워. 궁이, 또미, 몽이, 소미. 이름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짓는다. 무슨 프로 제일 좋아해? 그 가드나. 야 이제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 가드는 한끼 좀 한끼 좀 한끼 좀 정말 친근하지 엎드려서 그냥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어, 섭외됐어요. 다음 주. 어, 어, 아, 전주, 전주, 전주로 가야지, 전주. 어, 전주 고향, 오케이.